뭔가 밥을 챙겨 먹기엔 네. 입맛이 돌지 않을 때 네. 이 달큰한 호박죽이 아주 제격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 자, 아까에 이어서 바로 또 이 늙은 호박이 왔습니다. 네. 이제 껍질과 속의 씨를 빼고 네.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썰어 주실 때는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다 물을 넣고 끓일 거잖아요. 예. 그래서 끓이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좀 얇게 썰어 주시면 좋거든요. 예. 보통 내가 썰 수 조금 약간 단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내가 썰 수 있는 최대한으로 얇게 썰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양을 안정되게 놓고 자리 잡으신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보통 그렇게 네. 해서 가늘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아까에 이어서 이 늙은 호박 껍질 네. 벗기는 방법 네. 그리고 이렇게 써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셔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준비가 되어지면 네. 굉장히 이 달큰한 향이 저는 이 감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단감 같은 색깔이죠. 예, 예, 예. 안에가 노랗고 맛있는 네. 호박이거든요. 그래서 자. 사실 때 그런 늙은 호박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호박 준비해봤고요. 그럼 한번 네. 먼저 호박을요. 예. 먼저 이제 삶아서 무르게 삶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먼저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요. 네. 여기다가 물을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늙은 호박을 이렇게 해서 하고. 물을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잠길 정도로만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호박이 한 푹 익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푹 익혀서 네 한 2, 30분 정도면 얘가 푹 익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삶아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저희가 네. 20분 정도 네. 저희가 이제 호박을 삶았는데요. 네, 네. 아까 물을 잡으실 때 네. 수분이 나오는 걸 조금 대비하셔서 잡으셨다고. 네. 그래도 잠길 정도로 해서 해주면 되는데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호박이 익으면서 네. 물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예. 해서 푹 숟가락으로 이렇게 눌러 정도 했을 때 잘 예. 익을 정도로 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한 25분 정도 삶았는데요. 이렇게 숟가락이 쑥쑥 들어갈 정도가 되면 다 삶아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블렌더에다가 한번 갈아줄 건데요. 네. 뜨거운 상태에서 블렌더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네. 한김 식은 다음에 블렌더에다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보통 이 호박죽 끓일 때 뭐 이렇게 밤 넣기도 예. 하고 또는 오늘 찹쌀가루 넣는 거를 반죽을 익반죽을 해서 이렇게 새알심처럼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요. 네. 하는데요. 조금 간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강낭콩 캔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낭콩 캔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캔에 보관하는 동안 좀 약간 불순물이라든가 지저분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네. 뜨거운 물을 조금 네. 끼얹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비릿한 향도 날리면서 네, 강낭콩의 안 좋은 성분들을 좀 이렇게 없어지게끔 네. 해서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한번 끼얹어 주시면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체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신 상태에서 오늘 이제 강낭콩을 이따가 한번 네. 요리할 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 강낭콩 미리 이제 까서 냉동실에 넣으셨던 분들은 물에다가 충분히 삶아가지고 충분히 익도록 삶은 다음에 이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야기하는 동안 저 네. 호박이 네, 한 김 식었죠. 네. 한번 이제 갈아보도록 할게요. 갈아볼까요? 호박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아까 이제 끓이면서 생긴 물도 같이 다 넣어서 끓여주실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요, 뭔가 이 네. 호박죽을 조금 건더기가 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네. 씹는 시간이 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네. 그냥 이렇게 네, 주걱으로 으깨어서 네. 쓰셔도 좋고요. 조금 곱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블렌더에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과육을 좀 맛을 느끼면서 있다 싶을 때는 그냥 이런 주걱으로 이렇게 대충 으깨어서 쓰셔도 좋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좋고 좀 부드럽고 이런 맛을 원한다 하실 때는 네. 블렌더에다가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뚜껑을 덮고 블렌더에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그 늙은 호박의 그 달큰한 향이 아주 가득합니다. 저희는 완전 부드럽게 갈아볼게요. 네. 자,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잘 갈려진 늙은 호박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호박죽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네. 갈은 이 늙은 호박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갈렸죠? 네, 색깔이 되게 예쁘죠? 아주 노랗게. 네, 이렇게 해서 알뜰 주걱을 이용해서 이렇게 블렌더에 있는 그 늙은 호박 갈은 거를 네. 이렇게 알뜰하게 잘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달큰한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해서 끓이면서 이제 가장자리가 지금 보면 느껴지세요? 여기 이렇게 풀떡풀떡 끓죠? 예, 약간 이렇게 풀떡풀떡. 네, 네,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이제 찹쌀가루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 찹쌀가루를 그대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흩뿌리듯이 넣어주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 채를 채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일률적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 털어주면서 예.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면 좀 더 부드럽고 맛있게 찹쌀가루가 뭉치지 않고 잘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하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중간으로 줄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게 죽이 끓으면서 푸덕푸덕 끓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지면 여기다가 강낭콩도 같이 이제 한번 넣으셔서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강낭콩이 들어간 다음에 한 3, 4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해주시면 돼요. 소금으로요? 네, 마지막 소금 간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 늙은 호박이 갖고 있는 달큰하면서도 맛있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맛을 조금 더 간을 좀 해주셔서 맛있게 준비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완성접시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따뜻해서 되게 맛있고 또 예. 달큰해서 맛있거든요. 이 늙은 호박의 영양이 또 아주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강낭콩도 들어가서 네. 영양이 아주 가득입니다. 강낭콩 대신에 아까 광희 씨가 얘기했던 밤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넣어주셔도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아, 나 이 호박죽에 강낭콩 있어요 라고 여기에다가 잘 보일 수 있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맛있는 늙은 호박죽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따뜻하고 달큰한 호박죽이 완성됐습니다.